꼬리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장지뱀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외형을 봤을 때 브르브르 정부르님께서 도마뱀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바로 에그박사입니다. 오늘 에그박사가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 도마뱀을 찾기 위해서인데요. 이곳에 토종 도마뱀이 발견됐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 토종 도마뱀 만날 수 있을지 그럼 지금 바로 가서 여기저기 찾아보고 뒤져보면서 그 도마뱀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도마뱀이 원래 굉장히 빠르잖아요. 근데 지금 이 날씨에서는 잠을 자고 있을 거라고 해요. 그래서 막 낙엽이라든지 돌밑을 들춰보면은 도마뱀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야, 이거 뭐 서울에서 김서방 찾기죠. 이 넓은 데서 도마뱀이라니요. 자, 여러분 혹시 원할까 이런 데 한번 드셔볼게요. 여러분 요 길이 낫지 않나요? 자, 이곳에서 도마뱀이 또 잠을 자고 있을 수가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이게 무슨 구멍일까요? 그 도마뱀보다는 곤충들이 딱 살기 좋은 크기인데, 아 이게 무슨 뱀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오오오오 구멍 포커스. 자, 하아 좀 무섭긴 한데. 하나 둘, 하나 둘. 구멍이 없어졌는데? 아니 도마뱀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도마뱀이 어디 있다는 거야, 도마뱀이. 어, 카메라 다시 교체. 계속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여기로 가! 우와, 이게. 자. 요런데 보면은, 뭐, 사슴벌레가 또 나올 수가 있어요, 또. 따로 흩어지는 작전은 어떤가? 그럼 저희가 분산을 해가지고, 양반사 이거 흩어져가지고 제가 찾아볼게요. 가! 잘 가! 도마뱀이 이렇게 특별한 땅에 산다고 해요, 겨울에. 자, 지금 에그박사가 드디어 찾았다고 합니다. 빨리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들 에그박사가 지금 자, 이 추운 날씨를 이겨내가지고 드디어 장지뱀으로 추정되는 생물 친구를 찾았습니다. 생물을 찾았습니다. 보면은 일단은 꼬리 쪽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움직임을 지금 거의 정지한 상태입니다. 날씨가 축구하다 보니까 지금 잠을 자고 있었던 것 같은데요. 뒤에 보이시면요, 여기 똥같이 보이죠? 네, 배설물도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무늬와 크기를 봤을 때 아무르 장지뱀이 아닐까 싶은데요, 양박사. 예. 이게 뭔 거 아니야, 이거? 아이고, 이거 아무르 같은데? 확실히 날씨 때문에 움직임 거의 없죠? 자, 근데 이게 7월달, 8월달 되면 또 산란기라 가지고 굉장히 분주합니다. 오, 빨라요. 멀리서 보면은 저는 또 그건 줄 알았어요. 새끼뱀이죠, 새끼뱀. 근데 꼬리 쪽만 발견했었거든요. 그래서 깜짝, 오! 뭐지? 애벌레인가? 뱀인가 했는데. 자, 부르님, 저희가 야생에서 겨울잠 자고 있는 친구를 하나 만났는데요. 이 친구를 봤을 때 아무르 장지뱀인지 아니면 그냥 도마뱀인지 저희가 의견이 갈리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답변을 듣기 위해서 또 부르님께서 힌트를 줬으면 좋겠어요. 아무르 장지뱀이랑 뭐라고 하셨죠? 도마뱀. 그냥 도마뱀이요? 네. 아무르 장지뱀은 아무르 장지뱀처럼 생겼고요. 사진 보내줄 테니까 뭔지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사진 보내주시면 제가 보고 차이점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꼬리가 지금 떨어져 나왔거든요. 위협을 느껴가지고. 꼬리보다는 보통 발색 무늬로 보는데. 네. 앙컷스컷도 발색이 달라요. 아. 그리고 베이비 때도 발색이 다르고 해가지고 사실 지금 그냥 얘기만 들어서는 정확하게 동정은 힘듭니다. 오, 전문가. 역시 브라님이 잘하시네. 사진 바로 보낼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에그박사가 브르브르 정보님한테 연락을 받았는데요. 이 생물의 정체는요, 바로 미끈이 도마뱀이라고 합니다. 장지뱀이 아니라 도마뱀인데요. 이 도마뱀은 포획금지종이에요. 포획금지종이라서 손을 절대 잡거나 잡아가서는 안 되는 그런 종류입니다. 이 친구가 겁을 먹었네. 꼬리를 이렇게 끊고 도망을 또 가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꼬리 끊었네? 네, 꼬리 끊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요. 꼬리 끊을 때 이거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이 꼬리를 끊는 이유는 이제 꼬리로 시선을 분산시키고 몸을 잽싸게 숙기 위해서 이 꼬리를 끊고 가는 굉장히 영리한 도마뱀이었어요. 흔히 알고 있는 도마뱀이 바로 이 친구였습니다. 자, 국내에서 살고 있는 도마뱀이죠. 꼬리도 잡으면 안 되죠. 포획금지종이니까. 자, 이 꼬리도 포획을 하면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자, 에그박사가 이 미끈이 도마뱀에 대해서 정보를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그박사 지금 살아있는 자연에 있는 상태 토종 도마뱀은 처음 봤는데요. 크기는
뭐 9cm에서 13cm 정도 성체가 되면은 10cm 정도 되는 길이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꼬리 길이가 굉장히 길어서 장지뱀이랑 헷갈릴 수가 있는데 외형을 봤을 때 브르브르 정부르님께서 도마뱀이라고 알려주셨네요. 이 친구의 생태 환경이요, 축축한 돌밑이나 낙엽 속에서 자주 보인다고 합니다. 에그 박사가 알기로는 그 도마뱀은 더운 지방의 돌 위나 아니면 나무를 막 기어다니는 그런 도마뱀인데 이 친구는 축축한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도마뱀이라는 사실. 자, 지금 이 꽃 끊고 달아난 도마뱀의 꼬리입니다. 자, 이 꼬리가요 계속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세포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계속 움직이면서 유인을 하고 있는 거죠. 처음에 자를 때는 굉장히 파닥파닥 거리는데 지금은 조금 천천히 이렇게 그래도 움직이고 있다는 거. 어떻게 보면은 꼬리만 봤을 때는 그 지렁이 있잖아요, 지렁이 또 같기도 해요. 도마뱀을 발견했었는데요 지금은 어디로 갔는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토종 도마뱀, 미큰 도마뱀에 대해서 만나보고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이렇게 실제 살아있는 자연 속에 있는 도마뱀을 처음 봤는데요, 와 굉장히 놀라운 시간이었어요. 좋아요 미끄덩, 구독 미끄덩 많이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